역사에는 항상 불교가 있었으며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성립한 한국 불교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입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 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 문화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김한솔입니다.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1부 괴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괴불이란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놓는 탱화로 대형 불화를 괴불이라 합니다. 괴불은 크기가 굉장히 크며 장엄하게 그려져 괴불을 모시고 열리는 불사는 대법회를 이루어 왔으며 국보나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 불교 문화재 국보 제300호 장곡사 미륵불 괴불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1673년 현종 14년에 제작된 국보 제300호 장곡사 미륵불 괴불탱. 조선시대 불화 국보 제300호 장곡사 미륵불 괴불탱은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장곡사에 있는 탱화로 1997년 9월 22일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괴불이란 야외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진행할 때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던 대형 불교 그림으로 국보 제300호 장곡사 미륵불 괴불탱은 가로 5.99m, 세로 8.69m입니다. 용화수 과제를 들고 있는 미륵불을 그린 괴불로 군집도이며 미륵불을 화면 중심에 주존불을 위시하여 6대열의 6대보살, 10대제자, 제석, 범천, 사천왕, 천자, 천동, 아사세왕, 위제희 왕비, 용왕, 용녀 등 여러 인물들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인간세계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인 미륵불은 사각형의 얼굴에 머리에 작은 불상이 있는 화려한 화불 4구 보관을 쓰고 풍만하고 살찐 모습으로 유난히 긴 팔과 커다란 상체를 가지고 만개한 용화수 가지를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은 머리에 둥근 두광이 있고 각각 두 손을 맞잡은 손 모양과 어깨 높이까지 두 손을 들어올려 설법하는 손 모양으로 직원인과 전범 윤인을 취하였으며 위쪽 끝에는 아미타열에, 석가문열에, 다보열에, 약사열에 등이 앉아 있습니다. 육대보살은 범림, 대묘상, 대세지, 보현, 문수, 관음보살인데 범림보살은 해를 상징하는 붉은 보주가 들어있는 향로를, 대묘상보살은 달을 상징하는 흰 보주와 연꽃가지를 들고 있으며 10대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자세로 방향이나 표현을 달리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부처를 수호하는 사천왕과 그 권속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채색은 붉은색을 주로 사용하고 녹색, 연녹색, 주황 등의 중간 색조를 사용하여 밝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국보 제300호 장곡사 미륵불 괴불탱은 조선 1673년 현종 14년 철학을 비롯한 5명의 승려 화가가 왕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미래불인 미륵을 본전으로 삼고 있지만 그림의 내용은 현세불인 석가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영산회상도와 비슷한 것으로 등장인물들과의 배치구도가 독특한 작품이며 경전의 내용과도 다른 점이 있어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많은 작품입니다. KBB 불교방송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1부 국보 제300호 장곡사 미륵불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